라디오 딸깍. 요즘 참 2년간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간 잘 참고 살았어. 우리 같은 경우는 힘드신 분도 계시고 이 일로 인해 피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잘 버티면서 산것 같아요. 옛날에 막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걸릴 확률이 뭐 0.0002%다 막 이런 뉴스 보도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코로나 걸린 확진자 수도 적었고 아직 발병 초기니까 0.0002%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0.002%? 한 10배에서 100배가량 그때에 비해서 증가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걸렸으니까. 근데 가끔 좀 의문스러운 게 코로나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는데 500명 됐어. 야, 500명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줄이자 해서 줄여. 그럼 시민들이 다 야,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됐다. 나가자 하면 또다 걸려. 그럼 또 그때 부랴부랴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 아 뭐야 왜 올려 하면 또 싫어해. 그렇게 또한 다섯 달 있다가 또 확진자 줄어들어. 그래서 야 거리두기 최소화합시다 하면 다 좋아해. 그래서 다 마스크 안 쓰고 술집 가 클럽 가. 근데 다또 전염돼. 그럼 또 부랴부랴 사회적 거리두기 올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 왜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인가? 그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에 정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대처는 이제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하자라는 마인드가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희생은 있고 유지할 수 없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니 아무렇게나 하자 같아. 뭐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빡센 거리두기를 하자가 아니라 아 그냥 중간 정도 해. 중간 정도 하면 뭐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좀 마음 아프고 소상공인들은 힘드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이 마인드 같아.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국가 근로학생 일을 했거든요. 학교 행정실에서 일했어요. 전화 민원 전화를 받거든요. 일부 학부모들이 이제 뭐 확진자도 얼마 없는데 대학교 그냥 그 수업하세요. 현장 수업하세요라는 말도 있고 한 다섯 명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한명 정도 확진자도 아직 있는데 대면 수업하지 마세요라는 말도 있어. 학교 측에서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정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자면 그 반대쪽의 희생을 막을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코로나는 이제 그냥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일로 모두가 코로나에 억제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운에 맡기는 판국이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필 한국 옆은 중국이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인데,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중국이 옆일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봐? 옆이 프랑스야. 이 차이 너무 크지 않아요? 무시하기엔 너무 크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태어나 보니 한국이고 왜 하필 한국이다 보니 바로 옆이 중국일까? 뭐 제가 중국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유학 간 친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막 무식한 막 그런 중국인들은 정말 시골에만 있고 도시는 그냥 웬만한 서울 사람들이래. 웬만해선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그 영화에서 부각되는 중국인만 그렇지. 웬만하면 다 시민 의식도 잘돼 있고 멋진 사람들이래요. 일부 중국의 시골이 좀 어떤 무식한 양상을 보일 순 있지만 그 외에는 다 그냥 평범한 도시래요. 오해래, 오해. 하여튼 제가 중국이 싫어라는 말은 아닌데 그냥 항상 이런 유감스러운 점은 있죠. 왜 하필 태어나 보니 한국이라서 바로 옆이 중국일까? 왜 나는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 태어나서 바로 옆이 뭐 프랑스, 독일 뭐뭐 그리스 이런 곳에서 살지 못했을까? 이게 어떤 업보일까? 나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게 과거에 대한 업보일까? 그냥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요. 중국과 가까운 나라는 그만큼 코로나로 확진자 많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근데 반대로 중국인이 거의 안 가는 나라들이 있죠. 뭐 일부 아프리카라던가 일부 뭐
저도 통계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도 막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거의 안 가서 확진자가 우리 생각만큼 많은 동네는 아니래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떻게 억지로 좀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중국이 옆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만약에 중국이 옆이 아니라면 이 정도 피해가 없었겠지 싶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천운이지. 이건 그냥 팔자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런 유감이 항상 있었어요. 왜 하필 중국 옆이라 이런 피해를 입었을까? 중국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혼은 평생 중국을 원망할 것 같아. 평생 그 중국에 대한 원망에 가득 찬 혼으로 남을 것 같아.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은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어 내가 평범하게 식당 열어서 차리고 있어. 사람 되게 북적북적한 곳에 차려서 장사가 잘 돼. 사람이 많아.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서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뭐 영업을 할 수 없어.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럼 내 용어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평생 중국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부처님이지. 중국으로 인해서, 때문은 아니지만 중국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내 생계가, 가정이 무너졌어. 그래서 어쩔 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신이 될 거야. 그 혼은 신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이 원망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 그냥 선량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망가졌어, 무너졌어. 그럼 그 칼날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고. 결국 자신한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자기가 뭐 중국 가서 시위해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원망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거야. 이로 인해서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전 지구가, 거의 전 지구가. 그럼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연 중국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까? 이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일까? 일단 저도 그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근원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말하지, 중국에서 어느 전통시장에서 박쥐고기로 인해서, 뭐 박쥐고기나 아르마딜로 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만으로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묻는다면 중국의 책임일까? 아니면 그냥 그 전통시장의 책임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쥐고기 섭취 금지,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겠지만 중국은 그런 제재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해요. 그런 제재가 없으니까 중국의 일부 전통시장에선 박쥐고기도 팔고 뭐 아르마딜로도 팔고 그렇다고 해. 그래서 거기서 신원 불분명한 바이러스들이 전파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은 사전에 이 사태를 알고 그런 시장에 대한 통제가 있었어야 될까? 중국 정책에서 어떤 보장되지 않는 야생동물의 거래는 금지한다 라는 법이 있어야 될까?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모든 국민이 지켰을까? 아마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그동안, 예를 들어 내가 중국인이야, 계속 뭐 박쥐고기, 뭐 낙타고기를 매매했어. 근데 갑자기 금지됐어. 그러면 난 아마 또 중국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겠지? 그리고 그냥 몰래 팔겠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같은 전 국가적 바이러스가 퍼져. 그럼 어떻게 보면 나라는 한 명의
몰상식한 무책임, 무식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시민, 선량한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시고 전 지구적 경제 손실을 야기하게 되는 거야.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한 폐렴,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 지구인이 우한시에 대한 혐오가 극대화에 달했을 거야. 그러면 이 일은 우한시에서 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중국이 우한시의 그런 야생동물 시장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져야 할까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전 지구인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것도 문제고 제 생각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일은 전 국민이 참고 넘어가게 될 거야. 근데 이건 아마 먼 훗날 코로나 세대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땐 중국에 대한 혐오가 전 지구가 중국에 대한 혐오가 시작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위험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참 어쩔 수가 없어. 책임을 묻자니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책임을 안 묻자니 그냥 가해자가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게 된 거일 수도 있어. 어쩌면 중국도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니 우린 그냥 평범한 나라로 살고 있는데 일부 전통시장에서 하필 박쥐고기를 거래했는데 거기서 하필 바이러스가 생겼어. 중국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해. 당장 누구라도 처벌하고 싶을 거야. 근데 이 사건은 아마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것 같아. 아니 피해자만 있어. 가해자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아휴, 중국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전 중국에 무엇도 관심이 없지만 그냥 착잡하죠. 저희 아빠도 일하는 분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파.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가정이 힘들어져.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뭘 잘못하고 무슨 책임을 져야 할까? 그냥 억울할 뿐이죠. 저 모두가 억울할 거야. 중국도 억울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도 억울하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모두가 원망에 쌓여서 답답하기만 할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제 지방대 근처 대학가 돌아다니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나나 제 여친처럼 평범하고 착해, 시민의식이 올바른 사람들은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근데 대학가에 있는 일부 묘사를 좀 해볼게요. 양팔에 문신이 있고 눈이 굉장히 째져 있고 좀 통통해. 그리고 실실거리면서 길에서 담배 피고 다니고, 그리고 대학생이야. 내가 다니는 5등급 지방대생.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반대로 속옷만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데? 그래서 아 그분 저분 공무원인가 보다. 속옷만 입고 다닐지언정 온몸에 문신이 있고 보기 흉한 외모여도 공무원인가 보다. 그래서 백신 다 맞아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나 보다. 비록 길에선 담배를 피면서 속옷만 입고 당당하게 돌아다니지만 공무원이니까 백신 맞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내에 돌아다니면 10명 중에 1명꼴로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왜일까? 안 걸릴 걸 아니까? 아니면 걸려도 상관없을 걸 아니까? 안전할 걸 아니까? 코로나 안 걸릴 걸 알아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걸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겠다. 왜냐면 대학가 근처 다니잖아요. 술집 만석이야. 거리두기 아무도 안 하고 마스크 다 안 써. 술집은 이미 만석이야. 다행이라면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안 생겨요. 진짜 이건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는 술집이 있어요. 처음에는 유리창이 다 뚫려 있었어. 근데 조금씩 유리창을 막는 플래카드가 붙어. 그러더니 최근에는 그 가게 안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다 막혔어. 완전 밀폐됐어. 이렇게 그 감시를 피하는 것 같아요. 유리창을 가리면서.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이것도 참 무식한 사회 구성원의 일환이라면 그런 건데 제가 다니는 5등급 대학교의 시내 대학가 술집은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많고요. 술집들은 아주 불티나게 영업 중입니다. 만석이고요. 이런 거 보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저희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기는 해. 그렇게 걱정할 만큼 걸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코로나 예방에 힘쓰고 싶어. 나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술 안 먹 술집 다니고 싶고 그래. 아이 물론 나는 술 안 좋아하니까 안 가겠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그러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죠.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술집을 안 갈래요. 참 작년 제가 작년 4월 달에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갔다 왔어요. 내가 한 시간만 늦었으면 내가 탄 버스에 확진자가 탔었어. 정말 위험했어. 운이 좋았죠.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 여행객들이겠죠? 마스크 안 쓰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작년 4월 달쯤에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인데 그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썼지만요. 다들 마스크는 안 쓰더라고요. 안전하니까.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한 명 있었나 그랬나? 참 우리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고 올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2년간 정말 잘 참아온 것 같아요. 정말 잘 버텼어. 2년 동안. 와 어떻게 2년? 2년 맞죠? 2년 됐죠? 2년 됐나? 이제 1년 반인가? 작년 4월 달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대면 수업 하냐 마냐로 논란이었는데 난 당연히 아이고 금방 끝나니까 대면 수업 하겠지 했는데 무슨 2년 동안 학교 한 번도 안 갔네. 정말 잘 참아왔어요. 우리 당당한 시민들은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는 우리 당당한 시민분들은 정말 2년간 잘 참아왔어요. 앞으로 이게 1년 안에 종식될지 몰라도 저희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해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삼은 노출증 환자들이나 양아치들로 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 나라를 위해 뭔가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 자부심을 느끼고요. 다들 잘 참아오고 있는 게 너무 난 대단하다고 봐. 일부 좀 교육이 부족한 나라는 하루에 뭐 몇천 명씩 확진자 늘고 코로나 균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약을 마시다가 다 죽고 이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참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의 올바른 모습인 것 같아. 확진자를 찾던 못 찾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위험한 곳 안 다니고 사람 함부로 안 만나는 우리들은 참 위대한 시민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그동안 너무 잘 참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